2023년 4월 28일 유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신통방통한 유효상의 신통할 출발합니다.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유효상의 신통할은 매일 아침 6시 30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모두를 들뜨게 하는 불타는 금요일 불금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요즘 뭐 불금이라고 해서 회식을 하거나 술자리들 많이 하시는 않으시더라고요. 뭐 아마도 주말은 가족과 함께 보내시거나 우리처럼 촛불집회에 나가서 뭐 함성을 질러야 하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침 돌아오는 월요일이 5월 1일 메이데이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이라고 쉬는 회사도 꽤 있더라고요. 물론 노동자 집회도 많은 날입니다. 아무쪼록 월요일까지 연휴를 즐기시는 분들 계시면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분위기가 어땠고. 자, UC하고 왜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그 법적으로 리을로 시작하는 UC를 모금도 법칙 뭐 이렇게 해가지고 UC로 통일해서 쓰라고 법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UC들이 저희는 쓰는 UC 그대로 쓰겠다 해서 소송을 걸어서 승소해서 UC와 UC를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UC들은 리을로 시작하는 UC를 지금 고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는 이응으로 하는 UC로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호적상에는 리을로 돼 있고 승소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류. 그래서 류, 저희 집안으로는 류 관순이 맞고요. 이제 표기로는 이제 정부 표기로는 이응으로 써서 유 관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아무튼 뭐 그런 말씀 잠깐 드렸고요. 질문하셔서. 오늘 아침 출근길 날씨부터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인 오늘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아침엔 쌀쌀하겠고 낮부터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다소 회복되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15도 이상 벌어져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 전남에서 비가 시작돼 자정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오후부터는 그치겠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도 내륙 산지 등을 밤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합니다. 자, 토요일 촛불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연휴인 일요일과 월요일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출근길 일기예보 마치고요. 현재 시간 6시 33분 돼버렸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 유효상의 신통알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효상의 신통알이 불금 금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월 28일 금요일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알 뉴스 출발합니다. 네, 그럼 오늘 아침 단신 몇 가지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핵 공격해오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 명문화 추진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오늘 미 의회에서는 윤석열이 그놈의 자유를 46번 외쳤다고 하네요. 자, 세상에 어느 나라도 핵 버튼 누르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다 같이 죽는다는 것을 알 텐데 아니 이거 뭐 명문화한다고 뭐가 달라지는지 도통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1분기 반도체 적자 4조 5,8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와중에도 미국 가서 좋다고 노래 부르고 뭐 하자는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직결 심판에서도 변호인 조력권 보장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자,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다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법률 서비스 이거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김민석 의원이 김건희 농담거리로 둘 수 없어 대통령
사법 발의한다고 했답니다. 대통령 사법 발의해서 통과해도 거부권 행사하면 어느 세월의 말입니까? 아마 김건희가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거나 감옥에 있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네, 다음입니다. 국민의 과반은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성과 없을 듯이라고 했답니다. 자, 이미 답 나온 것 같은데요. 뭐 그거 말해서 뭐 합니까? 그렇죠? 다음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검찰 출석 무산. 검찰은 할 말 있으면 서면으로 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먼저 나와서 수사받겠다고 하니까 많이 놀란 모양입니다. 저 한동훈 법무장관이 또 빨간 책 들고 나올까 좀 살짝 쫄은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입니다. 국민의힘 당무위에 김연아 금품 수수 의혹 조사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눈치는 보이겠죠. 용기는 가상합니다만 아마도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건 아닌지. 참 아무튼 김기현 파이팅. 네, 다음입니다. 바이든 반도체법 중국 피해 주려는 것 아니다. 한국도 윈윈이라고 했답니다. 자, 누구랑 누구랑 윈윈이라는 건지, 떡은 주지도 않으면서 김치국이나 마시라는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 외교 이용만 당하고 미국, 일본 선거용으로 전락했답니다. 자, 우리 착한 윤석열이 기시다 지지율 올려줬지요. 기시다 바디. 바이든 재선에 들러리 서주고 있죠. 참 이런 보물도 없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4년간 스카이 정식 합격자의 71%가 서울 경기 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서울 경기 이렇게 인천까지 포함하면 요 조그만 땅덩어리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모여있죠. 바글바글. 참 이 정도면 그런가 보다 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단신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에서 카톡이 카톡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은 한미정상회담 관련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의 왜 동맹국에 해 입히냐는 미국 기자. 이게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합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왜 동맹국에 피해를 주냐는 미국 기자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LA타임즈 기자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 패키지와 정치 캠페인이 동맹국에 해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자, 미국 기자들은 그 미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헌법 가치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런 질문은 참 대한민국 기레기가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뭐 윤석열 눈치 보느라 이제는 날리면 날리는 대로 날아가는 모양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핵무기 개발 의혹을 영리하게 제어한 미국. 이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의 핵 사용 결정 과정에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선언이 장기적으로 한국을 안심시키기에 불충분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즉각 한미정상은 회의를 소집해 대응한다. 이게 끝이랍니다. 한미정상회의 소집하고 전화통화 이렇게 하다 보면 다 타서 없어질 것 같은데요. 아이고 무서라. 자,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윤석열 대일 외교에 감사하다고 한 얘기가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서 논란을 촉박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용기와 일본과의 외교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조 날리면 씨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대로 빅엿을 날린 것 같습니다. 자, 큰 형님 미국이 둘째 형님 일본 감싸고 막내 윤석열은 모레도 좋아 죽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러다 제가 열받아 죽지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만찬장 깜짝 노래에 기립박수가 나왔다가 네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깜짝 노래를 불러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등의 요청에 학창시절 애창곡 중에 하나라며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 몇 소절을 불렀다고 합니다. 자, 우리 윤석열이 음주감하면 또 어디 가서 빠지지 않으니까 이 정도야 뭐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 윤석열 보기가 윤석열 누워서 떡 먹기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아메리칸 파이는 아닌가? 뭐 억지를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국내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소식들입니다. 국민의힘 워싱턴 선언으로 국격 상승, 이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미국 국빈 방문 성과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북핵 대응의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구짓도 정도껏 했어야지. 호구도 국격이면 그건 뭐 인정. 아무래도 국민의힘도 해구산 말고는 쓰고 다닐 게 없다는 뭐 그런 생각 아닐까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워싱턴 선언 빈술에만 요란해. 이게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자, 민주당은 확장 억제 강화를 밝힌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큰 진전이 없는 빈술에만 요란했다고 혹평했습니다. 민주당은 역대 진보, 보수 모든 한국 정부가 추진해왔던 확장 억제 전략에 비해 획기적, 종합적, 실효성 등의 모든 면에서 큰 진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133조 미국에 퍼주고 8조 유치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지요. 덧셈 뺄셈도 못하는 대통령실 산수부터 먼저 배워야 하는 건 아닐까요? 남은 일정 또 무슨 일을 벌이고 올지 참 걱정입니다. 이거 기대해봐야 되는 건가요?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러시아 적대시하며 진영 외교, 외교 강화가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자,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미국의 중국, 러시아 적대시 정책에 대해 확실히 동조하면서 진영 외교를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성명에서 이 같은 내용이 자세히 담겼다는 게 중론입니다. 자, 현재 자동차 러시아에서 철수한다는 소리 들리고 있죠. 교민들 성토하고 있죠. 자, 나오느니 한숨입니다. 그래도 뭐 미국까지 먼 길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응원 한마디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윤석열, 김건희, 잘하는 짓이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 사진 뉴스, 여전히 김건희 사진이 많아. 이게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배포하는 사진 뉴스에는 여전히 김건희 씨의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방미 일정 중 대통령실이 올린 사진 뉴스에 김건희 씨 주목도가 여전히 높았습니다. 참, 네, 예전에는 참 9시 땡 하면은 땡 하며 나타나는 전두환 땡전 뉴스가 있었다면 지금은 땡건 김건희 화보집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근데 그 김건희 사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지는 말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50억 김건희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이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과 무소속 의원이 제출한 쌍특검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쌍특검은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법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수사방해법, 정치수사조장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방탄방탄 하시는데요. 국민의힘은 주가 조작 김건희와 50억 클럽 곽상도 등을 왜 방탄하고 그러는 걸까요? 우리 국민들에게는 내년 총선 아직 마지막 한 발이 남았다 이겁니다. 그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전남 단체 윤석열 정권 일본에 또 뒤통수 맞았다가 열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복귀시키는 것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히자 광주 전남 시민사회는 외교적 수모를 윤석열 정권이 자초한 것이다라며 정부를 맹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기대했던 일본의 성의 호응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 윤석열 일본 가서는 빤스 내리고 미국 가서는 호되게 뺨 맞고 오는 건 아닌지. 참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호구 잡혀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 오늘도 여기서 잠시 쉬어갈까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심평 변호사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엄청난 정치 자산. 자, 이게 11번째 소식입니다.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는 내가 여러 보도를 통해 아는 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물의 분석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윤석열보다 한 발짝 앞에 계신 VIP 1호는 맞는 것 같은데 세상은 요지경 뭐 이런 노래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악벌도 작아, 악의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뭐 사실 뭐 얼굴도 작아 이것도 하나 넣고 싶었는데 그냥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지지자 워싱턴 포스트지 미셸 리 기자에게 막말. 이게 12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인터뷰한 워싱턴 포스트 여기자가 윤석열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들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미셸 리는 지금 이런 문자를 받았다며 원문과 보낸 사람 이름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으로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자, 확실히 윤석열 지지자스럽다 해야 하겠지요. 자, 이 정도면 뭐 개딸의 항의 문자 가지고 뭐라고 하기 있기 없기? 네, 없기. 다음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게 13번째 소식입니다. 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 직권남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자, 이러고도 그만하다 지겹다 하시는 분들 정말 이런 인간들이 지겹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한 짓들 지금 차곡차곡 정립해 놓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소아과 대란. 자, 아이들 있으신 분 소아과 대란 심각한데 정부 대책 표류. 이게 14번째 소식입니다. 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소아과 대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호흡기 환자는 급증하는데 병원은 턱없이 부족해 부모들은 병원 가기가 두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 코피가 나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갔는데요. 아우, 애들이 한 진짜 엄마 품에 안겨 한 100명 줄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의대 이 정원 늘려봐야 돈 되는 성형외과 나가지 힘든 소아과 가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 셋 나면 군 면제 뭐 이런 헛짓거리 좀 하지 마시고 이런 것부터 해결할 생각 없으시구나.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범죄행위 의사 퇴출 의료법 국회 통과가 15번째 소식입니다.
뭐 간호법 통과시키고요. 의료법인데요. 의료인의 범죄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기권 22명으로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한 것을 고려하면 야당에서도 다수의 기권표가 나왔습니다. 뭐 그야 뭐 의사 출신 의원님들께서 의원직 그만두고 나면 현직에 복귀할 걸 염두에 둬서 그런 건 아닐까요? 뭐 아무튼 뭐 가족의 의사일 수도 있고 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임창정 통정매매 나도 사기당한 것, 이게 16번째 소식입니다. 연예인 임창정이 외국계 증권사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이름이 거론되며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임창정이 맡긴 30억 원이 관련 종목에 대한 시세 조정을 주도했고 통정매매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창정은 자신도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돈 30억을 그냥 얼마나 믿었길래 턱 맡기고, 그리고 한 달 새 한 두 배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박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통정매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대한민국 영부인쯤 돼야 피해자가 아니고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임창정 노래 그대라는 사치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임창정 씨 그대라는 사치 부르시면서 냉수 먹고 속 차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이게 도움 안 돼. 17번째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JMS 얘기인데요. 선정성 논란과 올바른 성범죄 보도 방향을 이야기하는 자담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여성민회가 주최한 자담회에서는 성범죄를 일으키는 구조를 비추지 않고 분노만 부추기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도 보는 내내 혀도 차고 막 구역질이 나오긴 했지만 참고 볼만은 했습니다. 일단 사회적 공분을 사게 해서 더 이상의 범죄를 막는 효과는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저는 우선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를 인정해야 하는가, 이런 거를 한번 따져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이비 종교는 종교가 아니고 사기 아닌가요? 사기? 신천지, JMS, 뭐 만민중앙교회, 이게 어떻게 종교의 자유로서 자유를 마구 누리면서 헛짓거리를 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찰 입장료, 네, 절에 가는 거, 사찰 입장료 내달 4일부터 전면 폐지한답니다. 이게 18번째 소식입니다. 그간 많은 논란을 낳았던 사찰 입장료가 1962년 이후 60여 년 만에 내달 4일 전면 폐지됩니다. 예, 등산하시면서 사찰 입장료는 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오는 5월 4일 시행되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계기로 사찰의 국가지정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자, 태자 대비하신 부처님은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시거늘 언제나 중생들의 탐욕이 문제로다. 아미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표범 백두대간 서식 가능성 제기, 이게 19번째 소식입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 포수들의 무참한 사살 포획으로 한반도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 표범이 동해시 지역 백두대간에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표범으로 보이는 다양한 흔적과 증거들이 발견돼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혹시 일제강점기 시대 당시 조선인의 안전을 위해서 일본에 배려라고 하지 않을까 지금 살짝 겁납니다. 그 정도는 아니겠지요? 네, 설마가 사람 잡아서 말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3월 방한 여행객 80만 명. 해외여행은 147만 명이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지난달 한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 관광객은 80만 명, 해외로 떠난 우리 국민은 147만 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국민의 3월 해외 출국은 전년 동월 14만 5,503명에서 비해 이것에 비해 911.8%가 증가한
147만 2,19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해외여행이 봄물 터지듯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넓고 갈 곳은 많은데 우리는 37자 촛불 대행진으로 집결합니다.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제37자 촛불 대행진이 전국에서 펼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만 안내해 드릴게요. 내일도 변함없이 오후 5시 시청역 숭례문 앞 대로에서 진행됩니다. 집회에 나오실 때는 따뜻하게 입으시고 우산 하나 챙겨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뉴스 모두 마치고 다음은 유효상의 오늘의 전국 정치 기상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야당의 빈수레 공세에 국민의힘은 안보 카드를 꺼내들고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지만 자, 미국 국빈 방문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기는 좀 소원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과 쌍특검 법안을 밀어붙이며 전국 주도권 잡기에 들어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면 이 거부권 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정치 기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통할 마무리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이 로마 시대 키케로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키케로의 이 명언은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닐까요? 자,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럼 4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서울의 소리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시 30분 유효상의 신통화를 시작으로 오전 8시 유영아의 뉴스 코멘트리, 오후 1시 박예슬의 톡터뷰, 오후 8시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가 방송 예정입니다. 이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시 3분 전입니다. 아침 7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유효상의 신통화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한 출근길 되시고 행복한 주말,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유효상의 신통하는 서울의 소리 제공입니다. 저는 노동절 아침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를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자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